항체 반응 실험은 여러 필요로 인해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항체 반응 실험은 실험의 객관성을 위해 실험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기존의 항체 반응 실험에서는 항체 반응을 위해서 많은 시약과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식의 항체 반응 검출 작업으로는 많은 시약을 요구하여 경제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에게 항체 반응기가 있다면 다릅니다. 프로시스 모자이크 블러터 스탠다드는 국제약술지 일렉트로포어리시스를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은 RCDR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보다 더욱 항체 반응이 극대화되어 항체 반응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항체를 적게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RPM 속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타이머를 이용해 최대 3시간까지 반응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항체 반응을 위한 장비로는 한 장비로 한 종류의 항체 반응만 수행할 수 있었다면 프로시스 모자이크 블러터 스탠다드는 두 종의 항체 반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항체 부착 방식에 비해 프로시스 모자이크 블러터 스탠다드로 항체 부착을 시도했을 경우 GAPDH 실험에서는 최대 3배, 벡타이틴 실험에서는 최대 6배 넘는 검출량을 보였습니다. 프로시스 모자이크 블러터 스탠다드, 당신의 연구 효율을 높입니다. 팀앤